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 TV의 이효연, 이승환 프로, 박선영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승환 선생님하고 박선영 선생님하고 정말 보기 드물게 보셨을 텐데, 우리 프로 특강 때 네. 초창기에 저하고 같이 한번 찍어드린 적 있어요. 근데 우리 김현중 원장님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시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카메라에 앞에 나오시질 않으세요.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유승환 선생님하고 박선영 선생님도 되게 숫기가 없는 편이세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레슨 하실 때는 전혀 지장 없는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얼음 이렇게 되셔가지고 되게 기분도 조금 어색하실 텐데 이것도 우리 뭐 훈련이니까 그죠 선생님? 네네. 자 오늘 왜 모였냐면요, 우리 8월 달에 유승환 선생님하고 박선영 선생님 그 프로그램 하나 개설하신다 그래가지고 안내해 드리려고 예 모였습니다. 선생님 종목이 뭐죠? 종목은 탱고고요. 네. 그 다음에 루틴 자체는 약간 선수가 쓰는 그런 루틴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리에이션 이렇게 섞여가지고 네, 하는 거라. 하지만 상중하로는 아니었을 때는 네. 중급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탱고 예를 들어서 A, B 코스 아시는 정도? 네, 그 정도면은 무난하게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우리 요번에 프로그램이 8주에서 그 책거리 하듯이 네. 루틴 하나 끝내는 정도죠, 선생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어떤 이렇게 뭔가 조금 재미난 동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살짝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승환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콘트라체크에서 PP로 이게 많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루틴에서는 콘트라체크를 하고 그다음 이제 스웨이 체인지로 바뀌어서 그다음 이제 PP로 끝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파티에서도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콘트라체크하고 그냥 바로 PP 열고 나가는 동작이 아니고 네. 콘트라체크 한 다음에 스웨이 체인지. 체인지가 있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PP로 바꿔주는 거죠. 오, 말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잠시 후 영상에서 잠깐 보고 올게요. 5시 개강합니다. 라이트 런지 그다음 스웨이 체인지 미르코 고졸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텝이거든요. 그거 준비했습니다. 운동하러 오세요.